자, 2023년 나루토 애니메이션 20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새로운 나루토 게임 나루테미 스톰 커넥션즈. 게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재밌다는 평가도 있고 실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게임 속에 있는 보루토 스페셜 스토리 모드만은 팬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이 보루토 파트를 요약한 영상 두 개를 올렸었는데 원래 제 채널에 보루토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좀 많았지만 이 스토리 영상만큼은 재밌다, 감동적이다, 나루토 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 등의 반응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접하지 않으셨다면 스팀, 플스, 닌텐도, 엑박 등에서 직접 플레이해보시거나 제 영상을 통해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에 나온 보루토 오리지널 스토리, 환세의 빛과 사라져가는 궤적, 얼마나 잘 만든 이야기인지, 그리고 새로운 등장인물과 새로운 사륜안 지금 알아보도록 하죠. 이야기의 시점은 보루토 모모시키의 습격 이후로 쿠라마가 살아있고 사스케의 윤회안이 건재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보통 외전 스토리 하면 이때 시기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롭던 나뭇잎 마을에 닌자 히어로즈라는 VR 게임이 유행을 타게 되는데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원하는 아바타를 입고 즐기는 그런 게임이죠. 이 게임 안에서 나나시라고 하는 안내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 게임이 나오기 전에 나나시의 디자인이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일본의 한 SNS 계정인가? 디자인을 보고 나루토와 사쿠라의 딸 같다 라고 글을 남겼었어요. 근데 누가 이것을 한국에 퍼나르면서 뭐 보루토 근황, 나루토와 사쿠라 딸 나옴 뭐 이런 식으로 퍼뜨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죠. 보루토는 유독 이 나나시에게 살갑게 다가갔고 나나시는 처음에는 얘 왜 이래? 했다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무한 치쿠요미 마냥 달에 사륜안이 새겨지더니 사람들의 몸에 뭔가가 새겨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로부터 세뇌를 당합니다. 쿠라마도 막을 수 없게 되자 세뇌당한 나루토는 갑자기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죠. 지금 시대에 나루토가 전쟁을 벌이면 아주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스케가 나루토를 막아서게 되는데 사스케는 과거 마다라의 무한 치쿠요미를 막았던 것처럼 스사노오의 날개로 빛을 가려 세뇌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는데 전투씬이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3D 그래픽이지만 애니를 게이머하는 데 최고인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박진감이 아주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루토스러운 전투를 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게 막 정면에서 치고받고 싸우기보다 상대의 뒤를 또 그 뒤를 노리는 그런 느낌? 이제 그림자 분신으로 날아오는 것을 윤회안으로 위치를 바꿔 서로 자폭시킨다던가, 그리고 땅 밑에 숨어있던 다중 그림자 분신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뭐 그걸 또 아마테라스로 막는 이런 그림들이 진짜 과거 나루토 느낌을 정말 잘 살렸다고 느꼈어요. 이런 일을 벌인 흑막이 누구인가 보니 메르츠라는 남자와 테구세라는 과학자가 벌인 짓이었는데, 메르츠는 비마을의 탈주 닌자로 과거 페인의 신념, 세상의 고통을 가해야 한다는 그 의지를 이어받은 남자였습니다. 당시에 메르츠는 어린아이로 강대국의 싸움에 의해 가족과 친구를 빼앗기고 흑화한 것으로 보였죠. 나가토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구세는 나뭇잎 과학닌구반 출신으로 이 카타스케 박사 밑에서 일하다가 탈주한 과학자인데, 마을을 나올 때 고대의 봉인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를 훔쳐서 그것을 통해 봉인돼 있던 우치하 일족을 깨우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나나시였습니다. 우치하 나나시는 꽤나 먼 과거, 어쩌면 마다라가 태어나기 전인 시대, 센주와 우치하가 한창 격돌하던 시절에 태어나 만화경 사륜안까지 개안하게 되지만 그 때문에 우치하의 전쟁 병기로서 쓰여지게 됩니다. 나나시의 만화경 사륜한 고유 능력은 야치호코라고 하는 자신은 물론 상대의 차크라까지 자유자재로 다뤄 위력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상대에게 인을 새긴다면 아까처럼 세뇌까지 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이었죠. 때문에 당시의 우치하 일족원들은 아마테라스나 치쿠요미 같은 능력을 나나시한테 이식해서 더 강력한 병기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나시는 우치하의 상대 세력인 센주에게 큰 위협을 주었었다고 하죠. 게임에 나온 대사를 보면 센주 일족이 나나시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루토비 일족과 손잡았다 라고 합니다. 센주 일족이 사루토비나 뭐 우즈마키 일족 등 여러 일족과 동맹을 맺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나나시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더 빠르게 구축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나시는 자신이 병기로 쓰여지는 걸 원치 않았지만 일족원들은 나나시를 감금시키고 몸에 인까지 새기는 등 과격한 방법으로
나나시를 다뤄왔죠. 그러다가 결국 센주와 사루토비 일족에게 붙잡혀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야 메르츠와 테구세에 의해 꺼내지고 그들은 닌자 세계에 대한 증오를 모아 멸망시키자는 공통된 목적으로 힘을 합치게 된 것이죠. 진범이 나나시라는 걸 알게 된 보루토는 먼저 사람들의 세뇌를 풀어야 했는데 이때 오우츠츠키 토네리가 나타납니다.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극장판 더 라스트 이후 애니 보루토 초반에 잠깐 나오다가 못 본 지 꽤 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 되겠죠. 토네리가 말하길 사람들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기억 가운데에 있는 나루토의 기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루토는 토네리의 힘을 통해 아빠의 과거를 간접 경험하며 기억을 모으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좋았던 이유가 보루토라는 캐릭터를 시청자들과 비슷한 눈높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루토 팬들이 보루토한테 이런 비판을 하죠. 너는 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까부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나루토의 성장을 쭉 지켜봐온 팬들이 보루토를 주인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몰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몰입하기 어려운 엇갈린 상태로 진행됐던 게 아닌가. 물론 그것을 맞추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완벽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게임에서 이렇게 나루토의 과거를 직접 보게 함으로 드디어 팬들과 눈높이가 맞게 되는 주인공으로서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마이오리 토우짱의 것도 와갔다 기니났다けど まだまだ 아사갔던다나 토우짱 すげえ かっこよかった. 그렇게 보루토에 의해 기억이 돌아온 나루토. 여기서도 명장면이 있었죠. 오마이와 이따이 난난다 오마이와 이따이 난난다 토모다츠다 난데 오레니 소코마데 고다와루 토모다츠다카라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는데 이들의 우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던 것도 좋았지만 이런 요소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의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これからどう 行動するつもりだ? もう一度話をしに行くよ。信じているのだな。 友達だからな。 세계 멸망이라는 잘못된 길로 향하는 나나시를 보루토는 온몸으로 저지하게 되고 결국 나나시의 마음을 되돌리게 되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 등장하는 나루토와 사스케. 비록 이제는 주인공에서 한 발자국 물러났지만 과거 아이들을 지켜주던 카카시, 아스마처럼 듬직한 어른의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메르츠가 자신은 페인의 의지를 잇는다 말하자 違う! 페인은 나가토와 その先の 평화를 望んでいた. 보루토에서 나가토 언급이 나오는 건 처음 아닌가요? 이런 대사도 정말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메르츠는 눈을 가리던 붕대를 풀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은 과학연구를 통해 복사된 나나시의 사르난. 테구세가 개발한 것인데 원래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지만 이제 VR 게임을 통해 사람들의 차크라를 흡수하여 방대한 차크라를 모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하죠. 나루토와 사스케는 6도급의 힘을 가졌지만 이 사르난의 야치 호코는 그것을 능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방금 전까지 싸우다가 온 상태라 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메르츠의 거대한 스사노우에 맞서는 갑옷을 입은 쿠라마.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때 나나시는 야치호코를 통해 보루토에게 모든 힘을 넘겨주고 그렇게 그들은 메르츠를 물리치게 되죠. 반면 상당히 무리했던 나나시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 해도 뭐 재밌었네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게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딧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끊기더니 숨겨진 히든 엔딩이 생기더라고요. 이 마지막 엔딩이 정말 맛돌이었습니다. 나나시는 죽었지만 그녀의 불행한 과거를 바꿔주기 위해 보루토가 직접 타임리프해서 나나시를 구해주는 감동적인 엔딩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게임 나루테미 스톰 커넥션즈 보루토 스페셜 스토리 알아봤는데요. 정말 강추. 진짜로 재밌고 나루토를 통해 느꼈던 감동도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또 그런 나루토의 방향성을 계승하고 이어간다는 보루토라는 작품의 핵심 주제도 잘 전달이 되었고 뭐 흑화 나루토, 뭐 우치하, 사르난 등 나루토 팬들이 좋아하는 거 진짜 많이 때려 박았어요. 그런데도 재밌어. 지금 연재되고 있는 보루토 정규 에피소드도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카무이.